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비상금을 책임지는 골드뱅크입니다. 이번 영상은 비상금 마련하는 방법에 대해 아직도 모르시고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다시 한번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시청하시고 알아만 두셔도 도움되는 방법이니 끝까지 시청하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비상금 마련은 골드뱅크.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서 본인 명의의 휴대폰은 성인이라면 누구나 보유하고 계실 텐데요. 이 휴대폰 하나만 있다면 통신비상금 서비스라는 것을 이용해서 현금화를 할 수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생소한 분들께선 수수료가 웬 말이냐, 사기 아니냐 이러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미 3,000명 이상의 수많은 분들이 골드뱅크를 이용 중이실 뿐더러 저희 골드뱅크는 한국상품권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정식업체로서 언제나 최고가 매입으로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누구나 사용해 본 적 있는 배달 쇼핑으로 접해 보셨을 법한 휴대폰 소액 결제를 소액 결제 한도만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이 소액 결제 한도만큼 필요하신 금액의 상품권을 구매 후 즉시 판매하여 현금 마련하는 것을 통신비상금 서비스라고 칭합니다. 이 휴대폰 비상금 서비스는 상품권을 판매하는 거래 방식이다 보니 매입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이 매입 수수료가 마냥 저렴한 건 아니다 보니 대출 거절하셨을 때 혹은 주변에 아쉬운 소리 하면서 빌리기 싫으실 때 등 꼭 필요하신 상황에서 고민해 보시고 언제든 문의하시면 많은 도움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신청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 후 아래 고정 댓글을 보시면 공식 홈페이지 링크가 있으실 거예요. 공식 홈페이지 링크로 방문해서 홈페이지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면 상담원이 배정돼서 휴대폰으로 상품권 구매하는 방법, 매입 과정까지 본인에게 맞는 거래 절차로 진행 도움드릴 거예요. 절차대로 진행해 주시고 거래 종료 시 본인 통장으로 바로 비상금 입금해드리면 끝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연락 가능하다는 점, 365일 연중 무휴 24시간 운영 중이라는 편의성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찾아주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자주 궁금해하시는 질문들과 홈페이지까지 아래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 보시고 편하게 문의하시면 감사할게요. 여러분의 비상금을 책임지는 골드뱅크.